반대편 후반전 시작하고 한 15분여가 지나고 있는데 조금씩 청주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자, 이것도 과연 직접 슈팅으로 연결될 만한 곳이군요. 네, 확실히 이 중앙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움직임이 청주 FC가 바람을 등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프리킥에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 12번째 플레이어 바람입니다. 네, 청주 FC의 프리킥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김지우 캐스터 말씀대로 자 이재승 선수와 역시 한승욱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각도나 위치상 두 선수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재승이네요. 자, 이재승! 자, 슈팅! 슈팅! 이풍범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청주FC가 2대1로 리드를 가져갑니다. 자, 이풍범이 끝까지 흘러나온 볼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고 마무리 짓는 모습. 아, 청주가 앞서갑니다. 자, 이풍범 선수가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골문으로 섀도를 해줬고요. 네. 튀어나온 볼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이재승 선수의 프리킥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청주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도권을 가졌거든요. 지금이죠. 아, 네. 네, 이풍범 선수였어요. 여기서 파주시민축구단 선수들은 옵사이드가 아니냐라고 네. 항의를 한 건데